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오늘은 프린세스 메이커 2 웬디를 이겨라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물어보셨어요. 무신보다 어려운 상대가 있느냐. 10살의 무신을 잡는 라이너인데 그런 라이너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있는가, 고전하는 상대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 이름 웬디라고 합니다. 웬디를 일단 보여드리죠. 아직 안 나오나요? 네, 방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나와라 이 녀석, 나와라 비겁한 녀석. 네, 이 녀석이 바로 웬디입니다. 자파점 아르바이트하는 웬디예요, 웬디. 근데 이 녀석은 사실 방어력만 잘 만들면 무신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라이벌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바로 웬디죠. 웬디, 웬디만큼 강한 라이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디를 이겨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상대가 웬디고,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웬디를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14살 때 라이벌을 만들어야 되겠죠. 14살까지는 평범하게 진행을 하고 14살 때 라이벌을 만드는데, 라이벌을 어떻게 만드냐면 단련시킨다 해서 마법 관련된 걸 하면 웬디가 라이벌이 됩니다. 14살 생일 이후로 14살 딱 되고 나서 예를 들면 무용을 했다 그러면 댄스파티 라이벌이 생기고, 격투수를 하면 아니카 카산드라라고 아시죠? 걔가 상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집안일이나 이런 걸 하면, 가사도끼 같은 거라면 그게 누구죠? 요리대회 라이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련시킨다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단련시킨다에서 웬디를 라이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웬디랑 싸워야 되는데 웬디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10살의 무신을 잡는 실력자입니다. 10살의 무신을 잡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는 금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사수행은 금지하겠습니다. 제가 무사수행까지 하면 너무 사기예요. 제가 무사수행을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사기치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무사수행을 해서 설마 웬디에게 지겠어요? 웬디한테 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웬디랑 상대를 할 거니까 무사수행을 하지 않고 웬디랑 한번 싸워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품의 음악을 틀고요. 처음에 하는 거는 어쨌든 튼튼하게, 그 다음에 초반에는 체력을 많이 키워주세요. 체력을 많이 키워주세요. 체력을 많이 키워줘야 되는 게 웬디의 마법이 강력할 거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마법하고 항마력을 높여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어쨌든 튼튼하기로 해놓고서 일을 시킨다 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보내세요. 그냥 교회를 보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봐요. 신앙과 도덕성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용돈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보내요. 교회를 보내. 결혼 누구랑 할까? 결혼 누구랑 하지? 엔딩도 볼 건데. 엔딩 그냥 마법사 엔딩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돈을 줍니다. 항상 확인을 하세요. 신앙과 도덕성을. 신앙 145면 좀 적어. 또 교회를 보내요. 또 교회를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교회를 보내. 그냥 교회만 보내면 돼. 스케줄은 금이꼼. 하이. 스케줄은 이라 아리가 이라 아리가 이라 아리. 캐치 캐치 시나이데. 후유쿠쿠라이 갖다 아기레바이노니. 아, 네.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제 생각과 좀 다르게 됐군요. 제가 이번에 좀 실수를 했죠.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꼭 여름 옷을 사두세요. 겨울 옷은 안 사도 됩니다. 두 번이나 그게 뜨지 않으니까. 자, 뭐 결혼은 왕자랑 할까요? 왕자 결혼할까요? 난토이테모. 네, 왕자랑 결혼해놓고요. 네, 신앙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용돈을 주고, 그 다음에 단련시킨다, 일을 시킨다 해서 농장을 보냅니다. 이제부터 농장으로 갈게요.
농장으로 갈 때는 자유 행동을 섞어주세요. 오마이 와 키오 마데노 이타다이마. 스트레스 보시고 용돈 주시고요. 아리가토 오토사. 그다음에 단련 시킨다에서 일을 시킨다에서 농장을 사면속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그겁니다. 체력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농장을 하면 체력이 올라요. 체력이 100이 넘었죠? 100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신앙을 올린 이유는 얘가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신앙 수치보다 높아지면 얘가 불량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앙을 높여놓은 거고, 그 다음에 체력을 높이는데, 체력을 높이는 이유는 체력을 많이 높여놓으면 스트레스가 체력보다 높아지면 얘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체력을 일단 많이 높여놓는 거죠. 일단 체력을 높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골드는 많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골드가 좀 많잖아요. 저거를 좀 잘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잘 생각을 하시라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그 천이 넘어가면 이제 그 개가 와요. 그 잡상인이 오기 때문에 잡상인한테 살 건 사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상인한테 제가 생각할 때 꼭 사놔야 되는 거는 악마의 펜던트 정도는 사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잡상인 불러서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악마의 펜던트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펜던트 하나면 뭐 마력은 충분하죠. 그 다음에 의상실 가서 겨울 옷을 사줍니다. 자, 여름 옷을 입은 모습이고요. 일단은 계속 체력을 높이면 돼요. 체력 999가 될 때까지, 근력 999가 될 때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무투파 스타일로 잡든지 뭘로 잡든지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일을 시킵니다. 농장만 계속 시키세요. 농장만 계속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하지 않는다로 바꿔줘요. 왜냐면 체력의 증가폭이 근력의 증가폭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풍요한 같은 경우는 자, 이제는 농장을 3연속으로 해도 됩니다. 농장을 3연속으로 했는데 5호가 떴죠. 여기서 악마의 펜던트를 미리 사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풍만한 딸을 원한다. 풍만 죄송합니다. 딸의 발육을 생각하신다면 풍요한을 사주셔야 돼요. 자, 풍요한을 제가 아니 분명히 악마의 펜던트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왜 풍요한을 지금 샀느냐. 여러분, 풍요한은 10살 때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풍요한은 얘가 생일이 될 때마다, 나이를 먹을 때마다 가슴이 커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두면 가장 커진다고. 아시겠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먹어두면 되는 거야. 그럼 먹을 때 2cm 커지고 매년 커져요. 매년 커지기 때문에 수치상 한계치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고 휴식을 한번 준 다음에 다시 농장 이렇게 해주는 거죠. 주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수확제는 휴식한다. 아, 휴식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지 않는다. 자, 또 농장을 보내요. 3연속 농장. 자, 이제 2000이 넘으면 또 그 친구가 올 겁니다. 풍요한 들고 애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아리가토 오토산. 대세츠니 츠카우와. 하이. 스케줄이. 하이. 스케줄. 하이. 스케줄. 오. 사속 후유 후크니 키가에테이다. 코노 후크나라
暖かいから平気よ. 자, 2000이 됐는데 찾아오진 않았고요. 스트레스는 100이 됐습니다. 왕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풍년 썼습니다. 그다음에 휴식을 자유행동을 한번 주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단련시킨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뭐부터 우승할까요? 우승은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미술입니다. 역시 남자라면 미술이죠.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네, 미술을 일단 해야 되는데 미술은 총 8번을 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미술은 무조건 8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미술 두 번. 미술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자유 행동 한 번. 스케줄 4. 고래대 4. 야. 고생했다네. 이따다이마. 자, 이제 앞으로 네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을 구해줍니다. 돈을 구해주고, 이제부터 100점짜리 100점짜리 그리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00점짜리를 그리려면 여기서 농장을 한번 한다, 그 다음에 휴식을 한번 하고, 31일이 껴있는 주에 미술을 한번 해줍니다. 자, 앞으로 3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 농장 한 번 가고, 자유행동 한 번 하고, 31일이 안 껴있지만 마지막 주에 한 번은 해줘야 돼요. 주지 않고요. 자, 이제 중급 레벨이기 때문에 가격을 잘 봐야 돼요. 가격이 50이기 때문에 500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 농장을 하고 미술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걸 위해서 용돈을 한번 주고요. 농장을 두 번을 보내. 농장을 두 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단련시킨다 해서 미술을 한번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14가 올라서 87이 됐죠. 이제 31일에 안 해도 100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돈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8월 31일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충 한 300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도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돈 계산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잡화점에다가 팔 수 있는 게 있다면 팔아주는 게 좋은데, 네, 팔아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평상복 입히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돈에 약간의 미스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의 미스조차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용돈 좋나요 우리? 네, 좋죠. 그러면 여기서 농장을 두 번을 가고 마지막에 미술을 가면은 이번에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800 넘었죠? 자, 정확하게 100 찍었죠? 100쥐 그린다. 이러면 100점짜리 100점짜리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런 건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돈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자유행동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또 일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수확제를 가줍니다. 자, 수확제를 가지고요. 아, 너무 쉬운데 이거? 네, 수확제 여러분 다 기대되시죠? 예술대회 스케줄 실행. 국왕陛下も諸君の 네, 가볍게 우승. 무조건 우승. 見事じゃ. 피카소가 살아 돌아와도 우승이죠? 자, 여기서 악마의 펜던트요. 오조사마모 12살이나라레.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잡화점 가서 바로 팔아줘요. 아, 악마의 펜던트 괜히 샀다. 나 무사수행 안 하기로 했었지. 아, 다시 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악마의 펜던트, 아, 무사수행 안 가기로 했었죠. 아, 정말 바보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바보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라바보 아직 지금 12살이죠 13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돈을 모아야겠네요. 올해는 돈을 모아야 되니까
スケジュールに武者修行の行き先はどこにしますか? 올해는 돈 모으는데 돈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스케줄이 마이토네 고주진 엠포노 메스 안 사겠습니다. 나니 이땐다 후카케야가테 하이 스케줄이 組み込みます 하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스케줄 마다 아소비타리나이나 하이 스케줄이 하이 스케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케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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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까먹네요. 여름옷 타고 겨울옷은 사놔야 되는데 아까 팔았었죠.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합니다. 계속 무한반복. 가끔 용돈도 주고. 무한반복해줘요. 요것만 해요. 계속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웬디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타다이마. 재밌었다. 또 농장. 대충 한 돈에 한 13,000에서 14,000 정도만 만들면 이타다이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리가토 오토사. 대세츠니 츠카우와. 하이. 스케줄은 하이. 스케줄은 구미 하이. 스케줄. 바짝 좀 벌어보자. 요크 하다라이타. 고호비니 니. 하이. 스케줄은 하이. 스케줄은 구미코미마스. 하이. 스케줄은 구미코. 이타다이. 요크 하다라이타. 고호비니 니토 고아리마. 바짝 벌게요, 돈을. 스케줄은 구미코. 하이. 바캉스 한번 가자. 스케줄은 하이. 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お帰りなさいませ。夏の海は最高だったです。はい。はい。スケジュールに組み。はい。スケジュール。お、お、よく働いた。ご褒美にと、ご割り。353。めちゃなよ、以上でも。はい。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じゃあ、지금 한 대충 이 정도면은 한만5천가까이도벌수있을것같은데요이타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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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웬디를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今年も 芸術祭が 盛大に では展示は今日でどうあこの見事じゃ 旦那様 ルンダお宅の娘それにお嬢様も13歳になられはいここは雑貨屋ですそれなら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 じゃ 이제 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강화하기에 좀 그런가? 슬슬 강화할 때가 되지 않았어? 자, 상대는 웬디입니다. 슬슬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상대는 웬디이기 때문에 방어력은 필요가 없겠죠. 방어력은 필요가 없고, 이제 슬슬 애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진 그렇고, 지금 13살이죠? 아직까진 그렇고, 일단은, 돈을 조금만 더 벌자, 우리, 진짜. 하이. 진짜 내가 딸한테 미안한데. 스케줄이 하이. 돈이 약간. 됐어. 자, 이 정도면 됐어. 아니. 조금만 더. 딸, 미안해. 하이. 미안해. 스케줄이 하이. 이따다이마. 楽しかったわ. 좋습니다. 정말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미안하군요. 자, 됐어요. 자, 이제부터 강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제일 먼저 배울 건 마법이에요. 하이. 스케줄이 하이. 가자. 스케줄이 하이. 우린 돈 많으니까 그냥 마법 막 해. 대화. 아니, 마법이니. 마력, 무조건 마력. 이게 돈을 모아놓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다네. 이게 돈을 모아놓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연속으로 해서 페이가 주는 모든 이벤트를 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페이가 주는 모든 이벤트. 스케줄은 하이. 그래서 마력을 많이 올려야 돼요. 스케줄. 대화. 아나타와. 요렇게. 마력을 올리는네. 알았다. 됐습니다. 마력이 벌써 100이 넘었죠?
아직 멀었어요. 이걸로 안 돼요. 아리가토 오토산. 좀 더, 좀 더. 대체 니츠카와. 하이. 스케줄은 하이. 스케줄은 하이. 스케줄. 대화. 마호 대화 대화. 마호 대화 대화. 대화. 하이. 좋아요. 세 번 다 봤죠? 페이 이벤트 세 번 다 봤어요. 한 5천 정도면 됩니다. 마력 마력 제발 마력. 마력. 아 마법 기술. 답답하네요 마법 기술이라니. 자 이제 항마력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웬디랑 싸우기 위해선 일단은 요 정도면 됐고요. 마력은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 기술 쪽을 노려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괜찮네요. 꽤 강해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격투술 쪽을 격투술부터 먼저 해. 왜냐면 격투술을 먼저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네 페이 네 번 왔습니다. 마력 더 올라갔고요. 한 번 더 오면 다섯 번째 왔을 때 이제 그게 오게 되죠. 그 아이템을 주게 되죠. 아리가토 오토산. 대세츠니 츠카와. 하이. 스케줄은 하이. 스케줄은 하이. 와레와 난지요. 자, 발키리도 한번 왔고요. 전투 기술 올려주고. 이렇게 수호신들에게 축복을 받고 있는 딸이기 때문에 딸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케줄은 검수 세 번. 스케줄. 오, 히톤. 오, 사스. 도시요. 호, 고무스메. 축복과 용기가 되었다나. 오, 사속 히톤. 자, 사속 나츠후쿠니 키가에. 역시 나츠와 나츠후쿠네. 아리가토 오토산. 자, 됐어요. 아직 전투 기술과 공격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검수를 세 번을 더 가줍니다. 스케줄은 하이. 스케줄은 그 하이. 오, 사 히톤. 오, 사속 히톤. 오, 오메와 츠. 아, 와레코소 타타카이 오 츠카사도루 모. 난다카. 치카라가 됐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아리가토 오토산. 아직도 그래도 검수를 더 배워줘야 돼요. 스케줄은 하이. 여기서 돈 왕창 나갑니다. 스케줄. 오, 히토마즈. 오, 히토. 오, 히토마즈. これで 終わりだ. 普段の 계획 を怠るな. 네, 곧 돈을 괜히 날린 것 같군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하느냐? 자연과학을 배워줘요. 하이. 자연과학을 왜 배우는가? 지능을 올리기 위해서죠. 자, 잘 보세요. 자연과학을 하면 항마력이 아직 안 오르네요. 이게 중간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중급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수학제를 가서요. 예술대회 마지막 한 번 더 우승해줍니다. 자, 예술대회는 한 번 더 우승을 해줘요. 今年も 芸術祭が 세. 네, 무조건 이겼습니다. 見事じゃ. 됐어요. 안 사고. 네, 오조사모모 14살. 그다음에 여기 잡화점 가서 영장에 뭐 팔아주고. 나온 다음에 14살입니다. 라이벌 생깁니다. 자, 웬디와의 운명적인 만남. 오토사. 가도록 합시다. 웬디와의 운명적인 만남. 웬디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올 겁니다. 라이벌 중에 가장 어렵다는 웬디.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뭔가 강렬한 음악을 틀게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공략퀸에게 한 명의 소녀가 말을 걸어왔다. 아나타, 혹시 유샤의 娘さん? そうですけど, どなた? やっぱりね, 一目で分かったわ. 유명한 유샤의 여자にして 목가 売り出し中の 신신기의 마법소녀. 마법소녀. 마법소녀? 이노요. 그래나くても. そうしていられるのも 馬のうちなんだから. 응? どういうことかしら? 응. 自己紹介しなければね. 私の名は ウェンディ. あなたと同じ 14歳の 마법소녀요.
その魔法少女って言い方やめてくれない？なんだか恥ずかしいわ。私の目標はあなたを倒してナンバーワンの魔法少女になること。そして末はこの国一番の大魔法使いとして悠々自適の老後を迎えるのよ。大きいんだか小さいんだかわからない目標ね。そういうことだから筋肉ばっかしつけてないで次の舞踏会には絶対来てね。私待ってる。分かったわ。お互い切磋琢磨して立派な魔法使いを目指しましょう。魔法少女。네운명의만남이시작됐습니다人類を神秘主義の名目から解き放つのは自然科学。여러분이제우리는매회무술대회마다1회전에웬디를만나게됩니다자웬디에게필요한것은항마력이에요웬디를싸우는데웬디와싸우는데필요한것은항마력아체력항마력이런것들이죠정말무섭지않습니까막상웬디랑붙는다고생각하면굉장히무서운데참고로14살웬디는그렇게강하지않아요14살웬디는미친듯하게강하진않습니다하지만17살웬디는무신을잡을수있을정도로강하죠정말강력합니다정말메스랄발같은거는그냥한방에끝내버릴수있을정도로강렬해요게다가우리는마력을더높일수있는수단이없죠왜냐면우리는그제가아까악마의펜던트팔아버렸잖아요그죠자그러면은미리미리무기를갖추도록합시다가장좋은미스릴갑옷항마력을올려줍니다정말감동적인갑옷이죠근데가장좋다는동방외날검요거를사두도록합니다참고로전투20이라고나오지만실제로올라가는건12가되겠습니다자이거미리사놓고장착을해자최종스텝보고계십니다요정도고요항마력35 35의항마력이면충분하지않은가요글쎄요웬디상대로는그렇지가않을겁니다자자연과학을더하도록합시다스케줄은지능을더올려야돼요아너무올릴필요없는데인류의신비주의의메모항마력하나쯤와인류의신비주의의메모떨어지는구나항마력이항마력은그럼신학이었나막소사제가잠깐헷갈렸습니다잠깐헷갈렸어요역시신학이었던것같아요신학한번배워볼까요스케줄은이금이금이하이신학이었단말인가가보자스케줄은이미나산후텐노모토신도아라자르나시항마력이4올라갔습니다지능신앙항마력역시신학이었군요今回の講座ではこれ今回の講座そこの娘됐습니다どうしよういいでしょう手加減はなし旦那様오타쿠노무스메점을보면뭐라고할까 예언점술가가될거라그러네요자그러면여기서영상끊어가도록하겠습니다웬디와의싸움이제시작됐습니다자영상끊어갈게요